글로벌 라이브 3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실 엔젤이 미국에서 이제 급하게 날라오셨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엔젤님, 장우석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모두가 엔젤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아,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저를 찾는 건데 제가 솔직히 국내 시장은 거의 안 보거든요. 네네. 근데 한 3, 4일 전부터 우리 슈카님이 한번 아마 되게 힘들다 말씀하시고 나서 매일 보고 있는데 네. 제가 봐도 조금 많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시죠? 잠깐만 이게 어저께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 보던 건데 업데이트가 안 됐나? 근데 매일 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도 사실 이제 국내가 잘 가다 보니까 되게 그 많이 이렇게 잘 가는 이유를 여러 가지 분석했는데 최근에 좀 빠지는 거가 너무 심하게 빠진다는 기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한국 시장 기사가 있습니까? 예, S&P 500 대비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모습, 사실 이게 왜냐면 그 한 달, 두 달 된 내용이 아니고 네. 최근에 한 10여일 정도?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한 그러니까, 일주일 됐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는 게 그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80원 아닙니까? 네. 거의 1200원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해외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은 뭐 좋은 내용이지만 어쨌거나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 자체가 코스피 상당히 악재로 좀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월가의 평가가 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 월가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좀 샀더니 이런 난리가 난 게 아닌가 생각해서 반성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예. 그 제가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혹시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좀 월가의 볼만한 보고서가 있으면 한번 정리해서 가져오도록 할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때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60회 일단은 방송인데요. 260번을 하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장을 자세히 본 적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제가 신경을 써갖고요. 네.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본부장님 네. 보시기에도 옆에서 보니까 초췌한 제 모습이 좀 안타까워 보이셨나 보죠. 네,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그 퇴근길 출근길 네. 다 보거든요. 예. 나오시는 분들마다 다 얼굴이 초췌한 그런 모습 보여요. 그렇죠. 지금 예. 마음으로서는 사실 여기서 진행할 시간이 아니라 지금 그렇습니다. 내 주식 살펴봐야 될 네. 시간인데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 몇 가지를 보여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에 보게 되면요, 언제부터 시장이 샤이했는가라는 제목을 했는데 사실 샤이다는 표현은 약간의 조금 뭐랄까요, 부끄럽다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약간 장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센티먼트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네. 공식적인 이유하고 비공식적인 이유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근데 미국 투자 역시 한 놈만 팼다, 한 상품만 패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좀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IB들의 유가 전망이 모두 빗나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유가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는 거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건데요. 공포 탐욕 지수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 현재 보시는 것처럼 극도로 공포스러운 22를 보여줍니다. 지금이 공포입니까? 극도로 공포. 예, 미국 주식이잖아요. 예, 미국 주식 최고점인데 공포스럽습니다. 그리디가 아니라 예, 상당히 공포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예. 있고 실제 이거를 차트화한 모습도 작년 11월 90 고점에서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런데 90에서 20까지 빠질 때 S&P 500 지수가 20%가 올라왔거든요. 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저는 이제 제 스스로가 이런 걸 보면 궁금해요. 저는 되게 유진 그거 아닐까요? 네. 무서우니까 자기네 거 안 팔고 저 바다 건너 있는 한국 주식을 팔아서 아 그렇죠. 만약에 이제 코스피라고 그러면 말이 맞죠. 예예. 예. 근데 아니 뭐 49번째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 S&P 500이 왜 이런 내용이 나올까? 그러게요. 궁금해서 한번 준비했으니 같이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건데요. 이건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이건 제가 준비한. 네네. 제가 준비한 게 어쨌거나 비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리지널. 예. 오리지널이다. S&P 500 지수가 49번째 올타임 하이를 기록하면서도 이렇게 좀 무색한 이유가 뭐냐면 얌전한 빅테크. 너무 얌전했다. 그러니까 그 보게 되면 연중으로 보게 되면 애플이 10%, 아마존이 마이너스 2%, 아직까지 마이너스입니다. 연중이. 예, 완전 잘 가다가 그냥 중간에. 예, 그렇습니다. 예. 넷플릭스 어제 4.18%가 올라오면서 간신히 YTD 기준 0.55% 플러스 반전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저께까지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물론 그러면 페이스북은 뭐 구글은 좋죠. 좋은 것도 있는데 반반이다, 반반. 반은 좋았고 반은 안 좋았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나 아는 내용이 뭐냐면 애플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마존 이거 1년 보유해서 지금 뭐 똑같 마이너스예요 오히려.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왜 더 재미가 없냐면 아마존에 대한 그 IB들의 투자 의견은 100% 바이입니다. 스트롱 바이죠.
단 한 건의 홀드도 없는 모습인데 거기다가 또 목표 주가는 얼마나 위에 있습니까? 주가는 가지 않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좀 실망감 이런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IPO 종목들, 스펙 종목 상당히 부진하다. 라고 보는 거죠. 올해 IPO 정말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예. IPO ETF, IPO ETF가 IPO가 모인 ETF입니다. 네. 연중으로 보게 되면 -3%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또 S&P 500은 한 17%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펙 ETF 역시 -23%입니다. 올해. 그러면 다 마이너스잖아요. 스펙은 아니 20%가 넘게 빠졌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종목들 반토막 난 게 수두룩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조금 전에 봤지만 예탁원 기준 상위 50개 종목 중에서 한 3분의 1이 스펙입니다. 엄청 많이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예, 많이 예. 보유하고 상태에서 보니까 주가 안 올라가는 거죠. 네, 주가 뭐 버진 갤럭틱이다 네. 이런 것들 짜증나는 거 니콜라다 이렇게 보니까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고 장은 매일 올라가는데 약간 소외감이 드는 게 아닌가 모습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세 번째가 가장 제가 보기에 정확한 것 같은데 물론 이건 제가 얘기니까 이슈하고 시장의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불일치죠. 뭐냐면 이슈는 테이퍼링 델타 변이가 상당히 좀 치명적으로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안 좋은 것 같아요 느낌상. 장만 올라가면 장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좀 빠지면 사야지 하는 분들 굉장히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대기 일수가. 예, 예. 근데 안 빠집니다. 또 한 하루 빠지면 설마 하루 이틀 3일 빠지겠지 생각하면 또 다음날 바로 반등해버려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 시장이 10개월째 큰 조정이 없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느끼기에는 델타 변이나 테이퍼링이 오게 되면 왠지 무너질 것 같은 공포심이 있다 보니까 많이 못 들어오는 거죠.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약간 아까 얘기했지만 시장은 좋지만 22의 공포 탐욕치를 보여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비공식. 네. 이건 뭐 그냥 공식도 있습니까?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이거는 뭐 여러분 보시면서 아 장우석 본부장 뭐 얘가 뭘 알겠어 하시면 넘기면 상관없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적어놓은 글들이 조금 이제 제가 오래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그걸 보통 말씀드린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공식적인 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 다음 페이지 나온 거 요부터 볼까요? 비공식부터 보기 전에 공식 내용부터 보기 전에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기에 그럼 아마존에 대한 정보를 보시면 제가 보기에 그럼 이제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재미가 없는 게 아마존이잖아요. 특히 안 좋은데 네. 아마존이 지금 보시게 되면 아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종목이 아마존인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존이 시장을 보는 바로미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존이 반등한다 그러면 시장이 본격적인 반등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아마존이 약간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면 대기했던 분들 다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신 것처럼 꽤 괜찮은 시장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이 최근 10거래 중에서 8일 동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존이 약하더라고요. 예. 아니 비싼데 약합니다. 그러게요. 주가도 비싼데. 아, 그리고 다 같이 약하면 마음이라도 예,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쟤만 약해요. 예, 그렇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유일하게 연중 -2%, 1년 동안 -2%. 그냥 1년 동안 보유한 신문 그냥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네.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 조금 남았네요. 환율이 올라오면서 환율로 한 8% 됐죠. 그런 모습 보였고요. 사실 3번이 조금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하면 상당히 좀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좀비 스튜디오라고 별명이 있는 MGM을 84억 달러에 인수한 데 있거든요. 샀죠. 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저때 이제 OTT 강화한다고 OTT 강화한다는 게 그 OTT가 사업 주체가 아니잖아요. 메인 사업이 아닙니다. 그냥 회원들한테 다자 물고기한테 네. 더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굳이 거기에 84억 달러? 이걸 10조를 써야 될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볼 게 뭐가 있습니까? 007? 이런 거 아닙니까? 007이 있죠. 007. 예, 그런 거 뭐 저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 거죠. 그다음에 사자 으앙 하는 거. 예, 어제는 또 아마존에 백화점 진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아이쿠 테슬라가 내연기관 차를 만드는 건 똑같은 거죠. 테슬라 갑자기 내일부터 우리는 휘발유 차를 내일부터 만들겠습니다. 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이미 이커머스 큰 기업이 다시 한번 그 시장을 먹게 해서 넘어간다? 그다음에 월가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오프라인 시장이 줄어들고 있고 온라인 시장이 커진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기업들은 온라인화를 빨리 못했기 때문에 폭망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고 비판이 이어진 상황에서 다시 온라인 걸 하고 오프라인 맞는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주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제프 베이스 회장이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필 이 시기에? 인생 즐기러 가셨더라고요. 이혼하시고 우주 여행 가시고 우주 여행 가고 동생하고 손잡고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마도 모르실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6번인데 그 흔한 바이백, 그 흔한 자사주 매입 웬만한 기업 다 하지 않습니까? 37분 네. 연속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베이조스 아저씨 때부터 저거 안 하기로 좀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주 친화 정책에 상당히 인색한 그렇죠. 인색하기로 인색한 모습 보여주는데 예. 그 인색함은 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옛날엔 주가라도 올랐으니까 네, 그 자신감으로 했는데 지금은 좀 이제 해주셔야 될 때가 네, 있지 그렇습니다. 않나. 그래서 지금 추세 전환에 필요한 한 방이 부자인데 배당을 하든 주식 분할하든 바이백을 하든 뭔가 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 솔직히 저는 개인 속이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주주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답답한 상황을 보시면서 제가 이제 이걸 딱 보시면 아마존이 실적은 좋은 기업입니다. 실적은 좋은 기업이지만 실적 외에 악재가 다 몰려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면서 이 아마존이 만약에 YTD 기준 플러스가 반전하거나 아니면 1년 동안의 퍼포먼스가 플러스 반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만약에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면 제가 보기에 S&P 500 지수에 뭔가 좀 눈에 보일 만한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아마 지금 21을 보여주는 공포 탐욕 지수가 적어도 50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아마존이 뭐 주가가 좋기 지수가 좋긴 하지만 지수의 어떤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어떤 추 같은 역할을 발목에 이 아마존이라는 추가 달려서 마음은 뭐 그렇게 좀 공포스럽고 이런 탐욕스럽지 못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수도 뭐 더 갈 수도 있는 거를 막고 있는 이제 그런 형상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냥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제 우리 집 같은 경우 제가 우리 집을 예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예, 예. 아빠가 돈 좀 잘 벌고 그래서 이제 야 아빠가 돈 잘 벌면 너 좋은 데 구경 시켜주고 여행하고 맛있는 거 외식하고 예.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대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큰 기대가 실명으로 바뀌면서 아빠의 점수가 0점 아빠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 아, 지금 집안에 그런 우환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아, 예예. 집안에 그 저를 이제 희생시켜서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죠. 그 따님 점수나 사모님 점수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평가 점수가.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빚 좋은 개사고처럼 장이 보이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실제 이런 아마존을 비롯한 굴지의 기업들이 못 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개인분들이 약간의 시장의 상승에 동참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마 차트를 예. 보실 건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에 대한 어떤 주가의 모습이 딱 그게 보여집니다. 딱 급락한 다음에 네. 계속 빠지는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아마존은 확실히 그 제프 베이조스 CEO 이후에 새로 CEO 되신 분이 뭔가 새로운 방향, 새로운 비전을 좀 보여주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정답이죠. 예. 그게 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보이죠. 그게 없습니다. 예. 그게 없기 때문에 이커머스 강자 이 정도죠. AWS에 대한 기대 그 정도죠. 그거 외에는 별로 없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주가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까지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바로미터를 아마존을 한번 삼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식적인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에 대한 총 산출 기준이 나오는데요. 7개의 기준이 있거든요. 이건 진짜 공표된 거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P 500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S&P 500 지수가 조용한 상승하고 있다. 조용한 남몰래 상승 조금씩. 저게 사람을 더 괴롭게 만들더라고요. 네, 화끈하게 올라가든가. 예, 네, 그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찔끔찔끔. 찔끔찔끔. 예, 예. 근데 돌아오면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러게요. 이런 거죠. 혹시 보시면 1번이 뭐냐면 125일 이동 평균선과 이 지수를 같이 그어옵니다. 선을 같이 긋습니다. 예. 그러면 이 125일 이동 평균선 뭐 확 벌어지면 주가 올라가면 이 효도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텐데 같이 촘촘히 붙어서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죽한 문제 개인 방송에서 저 줄자를 이렇게 대봤어요. 이렇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예. 지수가 이렇게 일자로 가냐? 예, 일자로 가죠. 예. 예. 그 차이가 5.37%로 제가 보기에 최근 몇 개월 동안 가장 좁은 구간. 그러니까 같이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촘촘히 붙어간다는 거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크본드보다 안전한 투자 등급의 회사채를 선호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지금 이제 위험하다. 뭔가 안 좋은 것 같다. 뭔가 내일 모레 급락할 것 같아. 이럴 때 나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솔직히 그런 모습은 안 보이지만 왜냐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테이퍼링 얘기가 막 위협을 하고 있고 델타 변이 나오다 보니까 조만간 장이 무너질 것 같아 해서 일단은 지금은 정크 본드보다 안전한 투자 등급 회사채를 선호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공포. 그런 공포고요. 그게 뭐 좀 어렵게 썼지만은 결국에는 신용 등급 낮은 회사보다 신용 등급 그렇죠. 좋은 데를 네. 좋아한다. 정답입니다. 한국보다 미국을 좋아한다. 세계 사람들이 네. 뭐 이런 그렇죠. 신흥국보다 선진국. 저기 딱 나오네요. 아, 슈카님이 정말 제가 잘하는 게 뭐냐면요.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쉽게 합니다. 예. 좀 복잡한 얘기를 단순하게 얘기하고.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좀 아마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으니까. 세 번째는요. 주식보다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주식 이렇게 높은데 오히려 주식 채권을 이렇게 높은데, 찾고 있다. 사야 되나? 델타가 예. 지금 내일 보려. 그다음 뭡니까? 남단가요? 남다가 남다도 또 있고요. 예, 남다 예. 있고 또 뭐 있잖아요. 오메가도 나올 자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주식을 갖고 가야 되나?라는 거죠. 이제는 여러 가지 정법 중에서 이제는 따고 뱉은 정법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정법을 쓰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극도의 공포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 말이 채권이 뭐 현금을 들고 가겠다는 말과 비슷하다고 보면 그렇죠. 되겠죠. 예. 따고 뱉은 정법을 쓰는 거죠. 그다음에 빅스 지수가 최근에 21에서 24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단기간에 3포인트가 올라간 것도 역시
극도의 공포스러울 구간에 나오는 거다. 왜냐면 지금은 이제 악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악재가 없는 구간에서 이렇게 3% 포인트가 올라간 자체가 그리 평온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요, 2년 만에 풋옵션 매수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것도 극도의 공포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 일단 것이고요. 많이 먹은 사람들이 여기서 단가 고정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이제 헤지 포지션으로 그렇죠. 풋옵션 사는 거죠. 확정 짓고 이제 가는 거죠. 예. 그런 모습을 보여. 혹시 이제 초보분들이 잘 보시면서 아, 풋옵션이 뭐냐 물어보신 분들은 우리 녹색님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선물 매도 보시죠. 예, 여섯 번째는 예, 예. 하락 종목의 거래량과 상승 종목의 거래량 같이 비교하는데 지금은 하락 종목 거래량이 16% 초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상승보다. 오히려. 오히려. 그러니까 거래가 더 몰려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은 이제 좀 보면 아주 팔아야겠다 싶고 할 때 많이 이제 그런 거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보기에 최근에 맞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보시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지금 거래가 터지면서 약간 조정받고 있는데 그런 모습 보여준 거 아닌가. 결론은 이것도 극도의 공포라는 어떤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신고가 종목수하고 신저가 종목수의 관계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 종목과 신저가 종목의 비율이 최고 10% 이상에서 지금 절반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 신고가가 점점 줄고, 줄고 있다. 있고 신저가 많아진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 일곱 가지 가지고 우리가 공포 탐욕 지수를 산출합니다. 근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중립이 없어요. 올 공포에 그다음에 극도의 공포가 그 중에서 네 개가 극도의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벌었는데 벌기는 많이 벌었는데 시장 분위기는 안 좋아지니까 이제 뭔가 챙길 걸 좀 챙기고 좀 단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시장에 가득 차 있다. 뭐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테이퍼닝이 일단 이제 시작할 거야. 그다음에 뭐 올 말에 시작할 거야. 그다음에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채권 매입 축소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언제 끝나는 시간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또 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그 자체만으로 위협적인 거죠. 특히 성장주를 보유하신 분들은 네. 이거 언제 팔까 막 차트도 그려보고 막 테크니컬 분석하시면서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 극히 매수하려는 것보다는 약간 발을 빼고자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해서 공포 탐욕 추세 보여주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공포 탐욕 추세가 미국을 대상으로 한 건데 이상하게 그 효과는 한국에서 발현이 되는 것 같네요. 딱 저런 모습이 한국 시장으로 왔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아직 밀리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저런 마음을 좀 많이 갖고 네,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P/N 그리드 인덱스를 보시면서 이게 22다 뭐 20 밑으로 갔다 그러면 이 7가지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물론 체크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중간에 가져오겠지만 그걸 보시면서 지금 현재 같은 우리 동료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읽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게 없습니까? 공포 탐욕 지수가? 있죠. 근데 저렇게 정교하게 발표는 안 되고요. 한국은 주로 이제 빅스 관련해서 아, 빅스에서 예, 예. 그걸로 이제 공포 지금 공포 많이 지수를. 이렇게 좀 악화된 악화가 됐겠죠. 안 보더라도 요즘에 워낙에 뭐 하루에 지수가 1, 2%씩 움직이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악화됐겠죠. 예,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상황을 볼 건데 이건 제가 그래서 갖고 온 거거든요. 가장 지금 투자자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바로 코로나 상황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급증하고 있는데 왜 장이 움직이지 왜 그렇게 반응이 안 하지? 그다음에 반응을 또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행 관련지만 주구장창 빠지거든요. 그러게요. 빅테크는 전혀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신규 확진자가 13만 9천 명입니다. 2월 2일에 최고치를 네. 보여주고 있고요. 입원 환자 수 역시 8만 3천 명으로 2월 6일에 최고치를 보여줍니다. 사망자 역시 693명으로 해서 5월 4일 이후에 최고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델타 변이 가벼운 건가 진짜?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급증하는 모습 보게 되면 저러니까 이제 혹시 모르니까 현금을 네. 갖고 그렇죠. 있고 싶다. 13만 9천 대 정점이 과거 정점이 24만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남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그 안심하고 주식을 판 다음에 돈을 현금을 가져가는 게 낫다는 그 전법들이 좀 많이 먹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게 딱 하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장이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실적은 살아있다는 거. 실적. 그거 하나를 네. 믿고 있는데, 그거 하나를 버티기엔 그렇게 좀 어려운 시장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거운 네. 얘기 그만하고. 네, 무거운 얘기인가요? 뭐 좋은 얘기였죠. 그러니까,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한 다음에, 투자견이 바뀌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총 11건의 의견 조정이 있었는데, 9건이 매수, 1건이 보유, 1건이 매도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여갔고요. 압도적 매수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이 제시한 목표 주가는 무려 300달러 제시한 증권사가 나왔습니다. 네. 로잔블라트 증권에서 300달러 제시하면서 지금 이제 190몇 달러 아닙니까? 네. 숫자가 바뀌는 거죠. 50% 남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네.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IB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늘 얘기하지만 마켓 비트 사이트에서 실적 발표에 꼭 종목을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죠.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아, 우리가 제가 뭘 알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진짜 우리 유수의 IB들이
앞으로 향후 종목 어떻게 보는지만 보시면 이 종목이 갈 방향이 보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전 저걸 보면서 놀라운 게 역시 네. 미국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잘 가고 있고 앞으로 실적도 좋은 엔비디아 할지라도 매도 의견도 있긴 있네요. 매도 있습니다. 매도가 있고요. 예, 좋은 말씀하셨죠. 예. 틀리면 집에 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아, 저 틀리면 집에 가는 거죠. 네, 집에 가면 되는 거죠. 맞으면 뭐 인센 받고 네. 좋은 거고 승진하고 틀리면 집에 가면. 왜인데? 근데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회사의 방침이고 그걸 바라보는 투자자분들이 문제가 되겠죠. 투자분들이 무조건 나 엔비디아 주주니까 왜 매도하긴 했어? 막 뭐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미국은 적어도. 왜냐면 미국은 공매도 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저렇게 당당하게 되는 모습 네. 오히려 더 멋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주분들이 많이 들고 일어나는 이거 우리 내 사랑하는 기업 이렇게 했냐고 판단한다고 그러면 그때 진짜 이렇게 이런 걸 평가하는 그런 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무섭기도 네. 하고. 근데 이제 미국은 정말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하의 엔비디아도 매도용이 있다는 거 보셨고요. 자, 코인베이스 좀 보고 넘어갈 건데요. 코인베이스 제가 정말 이해 안 가는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미 코인베이스가 3억 6,500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보유 중이라고 SEC 보고했습니다. 네.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향후에도 모든 이익의 10%는 암호화폐에 투자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네. 이게 스스로 거래소가 아니고 암호화폐 기업이 된다는 뜻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솔직히. 암호화폐를 가져오면 예, 예. 암호화폐에 대한 그 시세 변동에 따라 주가가 변동하는 거잖아요. 예. 밸류가, 주식의 밸류가. 그게 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러면 솔직히 이 기업에 대한 밸류를 어떻게 적정해, 주가, 페어 밸류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암호화폐를 어떻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그 뉴욕 거래소가 자기네들은 그 주식에 투자하겠다. 그렇죠. 모든 이익을 주식에 걸고 우리 운명을 주식에 맡기겠다는 거. 네, 한국 거래소가 코스피 네. ETF에 앞으로 많이 투자하겠다는 네, 느낌과 비슷하네요. 그래서 지금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런 설전을 이런 자리를 사고 싶어요. 뭐 코인베이스 좋아하시는 분과 싫어하시는 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인베이스의 가장 약점이 뭐라고 그러냐면 암호화폐하고 빨리 단절해야 된다. 같이 움직임이 같이 동조화되는 순간에 어려워진다는 거죠. 마치 어떤 거냐면 그 뭐 증권회사가 이제 뭐 그 어떤 특정한 기업하고 주가에 연동돼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여기 지금 그런 표시가 나오는 건데 지금 가장 많이 보유한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그 비트코인 움직임대로 간다는 거예요. 주가 움직임이. 그런데 솔직히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를 중개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된다는 게 솔직히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연동됐나 자체가? 예.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얘기했던 테슬라에 대한 비판 왜 비트코인을 한다 만다 얘기하고 있냐 그런 것들이 이제 코인베이스까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이 거래량이 좀 받쳐지지 않고 매수자가 좀 없으면은 자기들의 어떤 실적이 좀 장기적으로 위험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걱정을 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도 있겠죠. 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그 투자자 분들은요 지금 암호화폐 거래가 급감함에 따라 실적이 감소한다 그러면 월가의 기준치 내려갈 것이고요 다 가만히 되겠죠. 당연히 아니 지금 현재 만약에 코로나가 터졌는데 지금 항공사가 폭망하는 걸 누가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하실 분 누가 있습니까? 다 감안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은. 솔직한 얘기로 굳이 스스로 불길에 뛰어든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빨리 끊고 따로 이 자체의 흐름 안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코인베이스는 시세 볼 때 일단 비트코인 시세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같이 연동이 된다.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규제가 제가 얘기했죠. 부의 재분배. 아까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부의 재분배로 부자를 압박하는 그런 모습 보여요. 솔직히 얘기해서 부자를 압박하는 거지 거의 뭐 뭔가 조금 그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기사 보니까 텐센트 역시 옥점에서 텐센트 이익을 가져가겠다 얘기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네. 하여간 이거면 거의 개인들의 자산을 훔쳐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제가 이제 그걸 보자는 게 아니고 솔직히 제가 이제 저희끼리 얘기니까 우리 밤에 대부분 다 같이 미국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지금 그 해외 주식에 중국화가 빨리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되게 중국을 많이 얘기하고 중국 기업에 상당히 소개를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소위 얘기해서 중국 전문가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하면 미국이 7대 2대 1이에요. 비중이. 미국이 사이즈가? 70%고 예. 그다음에 중국 20%, 기타가 10%거든요. 그럼 3배가 큰 게 미국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미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2002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 중국을 누가 만든 걸 제가 갖고 한다고 그러면 얘기 못하겠지만 그때 깔 때부터 제가 중계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고민한 게 뭐냐면 과연 이렇게 규제가 국가의 규제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야, 오늘 거래 정지해 하는 거잖아요. 네. 내일도 해. 연장해. 1년에, 2년에
3년 막 계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당국이 들어와서 규제하고 막 이런 거. 네. 그다음에 뭐 회장이나 이런 분들도 조용히 모셔가고 한참 동안 안 보이기도 하고. 예, 예. 이거 솔직히 그래서 이걸 물려야 되나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물렸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동시간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뭐였냐면 미국은 좀 그렇지만 이 중국은 한국의 80년대 90년대 모습이니까 10배가 종목이 많을 것이다 해서 많이 몰렸고 관심이 커졌거든요. 그다음에 네. 언어적으로 상당히 많은 또 중국 조선분이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또 언어가 됐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점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하기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중국 아직까지 좀 무리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많이 하고 계시니까 좀 마음이 아픈데 어쨌거나 어제 부위 재분배가 갖고 온 시장은 저는 이게 애꿎은 이 중국계 망치는 게 아니고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까지 주가를 좀 망하게 만들었거든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중국인들의 매출 비중이 무려 33%입니다. 와. 평균. 딱 선을 그었죠. 32%네요. 예.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구매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스와치, 버버리, 그다음에 뭐 리치몬트, 그다음에 페리가모,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다. 이런 것들 다 얘네가 구입하는 겁니다. 10명 중에 3명은. 매출의 3분의 1이 중국에 판다 그렇습니다. 이거죠? 예. 32% 평균. 근데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구분했어요. 요 파란색이 중국 본토, 이 연두색이 그러니까 글로벌 중국에 나가 있는 분들 예. 한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와치는 보시게 되면 중국 본토에서 23%가 팔립니다. 매출에. 그다음에 그 전 글로벌 중국인들은 무려 45%를 스와치의 물건을 구매하고 있어요. 절반 아닙니까? 스와치는 중국 브랜드네요. 그 중국 브랜드고 또 중국인들 예. 오면 막 중국어 해야 됩니다. 막 유럽인 사람도 중국어 써야 되고 막 바짝 긴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그만큼 돈을 많이 쓴 것이죠. 예. 그런데 이들 기업이 어제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도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좀 약세가 제가 예상이 되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중국인들의 그 중국 규제가 지금은 이제 당국 자사 기업에서 지금 글로벌 기업에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이런 연예가 클 것 같다. 그러니까 중국이 말 한마디 하게 되면 과거에는 사교육 업체가 무너지고 관련 플랫폼 기업이 무너졌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이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가 망가지는 거죠. 외국 기업들까지 영향을 받는 지경까지 갔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 중국의 규제가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의 중국에 있던 그런 문제들이 밖으로 뻗어나오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걸 잘 가릴 필요가 있다. 중국인의 매출이 좀 높은 큰 것들은 좀 리스크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게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중국 매출 비중도 높지 않습니까? 국내가 높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국내? 뭐 전체 평균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좋아하는 게임 기업들은 뭐 중국 판호가 열리고 안 열리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중국에 들어가는 우리 뭐 소매 기업들도 많고요. 그래서 중국발 규제가 뭐 전체적으로 또 외국까지 그렇죠.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게 그렇죠. 예전에 보니까 뭐 화장품 같은 경우 화장품 엄청납니다. 했는데 이제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어떤 규제에 어떤 국한된 그런 게 아니고 좀 자유로운 부분에 와서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온 거니까 이건 좀 보시면서 알겠습니다. 예,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간이 좀 시작하니까 뭐 하다가 중간에 끊어줘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종 들고 있습니다. 예, 예. 보이시죠? 예, 종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정확히 맞춰서 예.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보통 이제 아주 그 투기적인 매매 형태는 아주 이렇게 여러 가지 부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습이. 여기 나오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지금 AMC 엔터테인먼트가 올라갈 때는 비트코인이 빠졌습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는 AMC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밈이냐 비트코인이냐. 신기하네요. 같이 네. 할 것 같은데.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AMC하고 게임스탑하고 같이 묶여 있고요. 밈이. 예. 그다음에 그 반대편에는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같이 또 묶여 있습니다. 근데 둘 다 투기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양쪽을 다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한쪽만 가지고 몰려 있는 거죠. 밈 주식 할 때는 잠깐 비트코인 안 하고 네, 그렇죠. 비트코인 할 때는 잠깐 네. 밈 주식 네. 안 하고 제가 이걸 알아봤습니다.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이것도 역시 공식적인 게 아니고 비공식적인 기사가 있던데요. 예. 바쁜데 두 개 어떻게 보냐. 아, 그렇죠. 저 초단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주식들은. 떨어져라 봐야 되는데 이거 몇 개를 같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만 패는 거예요. 계속 하나만 패는 거죠. 주식 한창 할 때 고개를 10초 이상 못 돌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한 5분 만에 급등을 한다는 거예요. 예, 예, 예. 뭐 금방 밥 먹고 왔더니 막 빠져 있고. 아, 밥을 어디로 예, 먹어요? 예. 모니터 보면서 먹어야지. 그런 모습 예, 보여갖고 예, 예. 이런 상이 나왔기 때 이거는 뭐 국정을 막론하고 나온 현상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시간이 됐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정말 오늘도 걱정되는 미국 시장인데 오늘 걱정되십니까? 제발 녹색. 네. 아니 어제도 올라왔고요. 물론 다음은 네. 좀 빠졌지만 제가 보기에 뭐 그렇게 큰 악재는 없어 보이니까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드린 배경에는 오늘 뭐 특별히 많이 빠질 것 같아
빠질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한 거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20일 날 예, 오늘 미국장이 시작했는데요. S&P 500이 0.11% 플러스 출발했고요. 이게 어제 것 같은데? 어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인 거. 미국 주식은 신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가 들어왔어요. 진짜가 들어왔습니다. 진짜 짓습니다. 깜짝이야. S&P 500이 0.07% 플러스고요. 와. 다우도 0.01% 소폭 플러스. 나스닥도 역시 0.21% 플러스의 모습으로 출발했습니다. 뭐 다행이죠. 아시아 뭐 중국 한국 시장 밀리는 것 따위는 이미 다 까먹고 그들 나름대로의 또 플러스로 힘차게 시작하네요. 아, 대단합니다. 지금 이제 월간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만약에 중국 그다음에 한국 특히 임원이 국가의 주식들이 빠진다 그러면 미국도 빠질 수밖에 없다. 걔네들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러니까 이쪽도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는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우리 미국이 보통 시장을 이끌어갔는데 지금 워낙 안 좋으니까 그걸 영향받는 게 미국이다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한국이 드디어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겁니까? 그 위험이 많이 올라왔죠. 이제 네. 한국 시장에 대한 그 뭐라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제. 뭐 위상이 많이 올라온 근데 거죠. 근데 좀 안 좋은 쪽으로 올라갔네요. 무슨 광산에 들고 들어가는 카나리아도 아니고 네, 근데 뭐 쟤네를 보면서 걱정을 하고 있다니. 뭐 좀 잘 갈 때도 있고 못 갈 때도 있는 거니까 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마저 기사를 보고 와서 좀 이따 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오늘 금요일이니까 네, 네. 좀 더 할까요? 끊을까? 아 계속하시죠, 네. 계속하시죠. 예, 뭐 얼마든지 네, 계속하시면 됩니다. 눈치를 봐야 예. 되겠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백신을 열심히 맞았고 1년 동안 맞았거든요. 네. 오늘 비로소 각 백신에 대한 효능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 지금까지 효능입니다. 저 예약했는데. 네. 아, 예. 예약하셨죠? 네. 아마 화이저 오 모더나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네, 알려주더라고요. 예. 지금 화이저가 95%로 약간 1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요. 예. 모더나가 94%로 바짝 뒤를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중국의 시노팜의 79%, 존슨앤존슨의 얀센이 68%, 아스트라제네카 62%, 시노백이 52%로 약간 중국이 좀 처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화이자 모더나가 상당히 선호가 될 만한 이유를 보여준 것이다 라고 보이는 거죠. 예. 중국이 그래도 3등까지 올라왔습니다. 3등까지 하는 또 백신이 있네요.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시노백을 일단은 지금 이제 받은 네. 이제 국가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이 좀 이거 뭐냐 52%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계시는데 예. 중국 차이가 많이 나요. 70몇 퍼센트도 예. 있고 52%도 있고 예. 중요한 그건데 이거보다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금 많은 분들이 화이자 모더나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다 있다. 라는 보여드리는 거죠. 네. 95점 맞은 거예요. 점수를 치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생각보다는 낮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좀 낮은 편이고 그다음 얀센도 한 번 맞다면 좀 낮은 편인데 어쨌거나 이제 시노백보다 높은 편이고 하다 보니까 어쨌거나 지금 이제 많이 좀 못한 것 같지만 1등이 95점이니까요. 95점 되면 뭐 얼추 다 기본 하는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올해 전망이 빗나간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10년물 국제 수익률입니다.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뭐 1.7, 1.8 뭐 얘기했는데 1.2입니다. 1.2. 저거는 못 맞춰요. 네. 제가 채권시장에 10년 있었는데 그렇죠, 못 맞추죠. 저거 맞춘 역사를 네.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슈카님도 못 맞추는 것 때문에 유튜버 했다는 또 그런 소문이 있던데. 저는 저걸 못 맞춰서 유튜브인 게 아니라 그 저거 맞추지 않아도 되는 걸로 직업을 옮겼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예. 뭐 잘렸죠. 근데 저거는 진짜 못 맞춥니다. 예. 근데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마찬가지지만 유가도 못 맞추는 거야. 유가도. 예. 아, 유가도 만만치 않죠. 예, 유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월가의 주요 기사만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면 좋아요. 지금 이제 6일 연속 유가가 올라가면 좋은데 빠지고 반대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10% 빠진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요. 딱 보시면 아시죠? 이런 기사가 되게 많았거든요. 1번 2021년 말이 되면 100달러가 된다. 배럴당. 100달러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주가 많이 올라간다고 좀 예. 많이 쓰셨네요. 100달러는. 예, 좀 많이 쓰신 것 같고요. 예. 오퍼튜니티 바잉. 그러니까 매수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데 지금 매도 기회를 삼아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3번은 상품에 대한 슈퍼사이클 나온다면 슈퍼사이클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은. 아직 아닌 것 같고. 예. 왜냐하면 이게 상품들이 뭐 구리, 철강 다 빠집니다. 철강서부터 원유부터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안 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숏보다 롱을 가져가자 했는데 이것도 별로 아닌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원자재롱. 예. 예, 예. 펜트업 디맨드? 잠깐 펜트업 디맨드였습니다. 지금은 예. 아닌 것 같고요. 여섯 번째 역시 지금 약간의 그 우리가 알지만 공급에 대한 어려움이 겪고 있다 하는데 지금 뭐 그냥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이제 글로벌 그 성장률을 본다 그러면 배럴당 70달러가 글로벌 성장을 해치지 않을 것 같다 하고 있는데 70달러 깨진 게 아마 얼마 안 됐게 깨졌을 것 같아요. 얼마 못 버티고 다시 내려왔죠. 예, 예. 70달러 깨진 걸 두려워할 게 아니고 60달러가 지금 간다 그런 모습을 갖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바이든이 뭘 하든 간에 유가 높아하는 거 못 막는다 이거.
했었는데 지금 뭐 안 막아도 그냥 알아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네. 갖고 8개 이런 기사를 낸 아이비들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한 개 아이비도 내가 틀렸어라고 언신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그거는 전 네.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죠. 예, 이해할 수밖에 없죠. 자 항상 틀리는 건데 뭐 이번에 뭐 틀렸다고 반성문 쓸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않을까. 근데 제가 이 어려운 시간 이 밤 시간에 이걸 제가 왜 보여드렸을까요? 이거 왜 보여드렸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엑슨모빌 한번 사보자. 네. 국가 관련 기업들 사봐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기업들이 어쨌거나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면 반드시 맞는 거고 유가가 빠지더라도 그 어느 정도 빠지면 안 빠지고 주가도 안 빠지거든요. 근데 안 사십니다. 그 다음에 뭘 사시냐면 지금 제가 보고 와서 하시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50개 종목 중에서 상당히 많은 게 유가 관련 ETF예요. 레버리지. 예. 유가 ETF를 산다고 예, 그렇죠. 기업을 예, 안 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뭐냐면 거의 선물하듯이 할 수 있는 게 유가 관련 레버리지 ETF거든요. 아 제가 좋아합니다. 원유 3배도 엄청, 있어요. 엄청 빠르게 예, 움직이고. 6배도 있더라고요. 예, 예, 예. 사실 그거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유가 연동된 것도 봐야 되지만 솔직한 얘기해서 콘텐코냐 백어댄시냐 봐야 되잖아요. 로로 비용이 들다 보니까 뭐 전문 얘기니까 나중에 한번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비용이 세기 때문에 솔직히 유가 그대로 동조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한다는 겁니다. 제가 모 증권사에 오늘의 현황도 받고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가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걸 투자한다? 그럼 투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틀리겠죠. 예.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 유가 선물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예. 그 유가를 예측해서 유가 전망 연말 연간 전망을 예측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그 짐승 쪽으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옆자리에서 봤는데 거의 저 사람은 그 뭐 비슷하다 저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정도 되는 분들이니까 하지 그걸 아마 유가 전망을 내가 맞추겠다 해서 장기 보유하는 분들은 생각보다는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일단 유가가 아까 우리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축하님이 직접 시인했죠. 어렵다 예측이. 아, 뭐 그러면 맞습니다. 예측이 어렵다 그러면 유가 ETF도 고로 하면 어려울 것 같다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 마시고 정말 빠졌을 때 정말 박스권들은 그래서 한 2, 30% 갔을 때나 뭐 해볼까요? 제가 이제 좀 제가 좀 유명해지면 그런 법안을 발의하고 싶어요. 우리가 매도할 때 공인 인증 비번 넣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등본 2통 내고. 호적 등본도 내고 주식을 팔려면은 매도하려고 그러면 주민등록 등본을 띄워와라 더 어려운 과정을 거쳐갖고 충분히 내가 이걸 왜 샀을까 파기 전에 앞으로 이제 이렇게 내가 만약에 내가 진짜 어떤 그냥 촉대에 매수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가면 안 되겠다 느낄 정도까지 시간을 좀 하면서 너무 쉬워 매도가 너무 쉬운 거예요. 주식을 팔 때는 반성문 3장 그 정도는 빽빽하게 써와서 등본까지 아니지만 하여간 제가 예. 이제 좀 그렇게 좀 신중한 매도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그렇죠. 신중한 매매를 방해하는 것들은 이렇게 좀 뭔가 예측할 예측만 하면 되는 거죠. 분석할 필요 없이 유가가 분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방향만 보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매매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오늘 JP모건 체이스가 미국과 이스라엘 사례를 들어갔고 백신 접종하고 효능이 사라진 기간이 146일이라고 밝혀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146일 뒤부터 이제 싹 사라지는 거죠. 효능이 사라진다. 예, 이때 너무 빨리 5개월밖에 안 가면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두고 야 JP모건 체이스가 니네가 무슨 뭐 이거 분석하는 회사야 이렇게 했습니다만 얘네들이 일단은 그 모든 나와 있는 효능을 보고 판단하고 얘가 이제 평균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146일이니까 정확히 5개월이죠. 5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백신에서 사라는 그런 레포트 그래서 이제 같네요.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진짜 이건 독감보다 더 자주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게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어떤 걸 갖고 왔냐면 부스터 접종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또 3차도 맞아야 되고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모더나하고 화이자 이런 경우만 또 논하는 거죠. 3차 맞아도 5개월 뒤면 4차 맞아야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백신 관련 게 좋지만 어쨌거나 이제 지금 이것 때문에 백신 주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JP모건 체이스가 FDA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얘네가 갖고 온 거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보고서에 나온 걸 평균화 시킨다 그러면 146일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독감 백신도 1년에 한 번 맞을까 말까 하는데 이거를 그렇죠. 1년에 두 번 반을 맞으라 그러면 그러네요, 진짜. 큰일 났습니다, 진짜. 뭐 이제 뭐 먹냥 나오면 뭐 수시로 먹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정부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뭐 이제 위드 코로나를 뭐 10월부터 고려하겠다 뭐 이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위드 코로나가 이제 코앞에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지수를 확인하고 오늘 좀 맵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리니까 S&P 500 0.24%로 조금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우도 0.17% 약간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나스닥이 0.38% 그나마 좀 높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늘 얘기했지만 든든한 지원군이 있지 않습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아마 시장을 떠받치는 게 아닌가
보여지니까 유아 중에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네요. 예, 예 대단합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요. 맵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어제 해서 오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얘기했지만 일부 요금을 올리겠다 네. 했습니다. 근데 저는 기꺼이 내겠습니다. 그 정도면. 그래서 일단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내겠습니다 보여주고. 정도가 아니라 안 낼 수 없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보니까 뭐 정치인분들이 와, 왜 우리가 파워포인트 왜 써야 되냐? 이거 독점 아니냐? 독점 하지 마라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파워포인트 어디 뭘 쓸까요? 이 파워포인트 여기 뭐 한글 써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뭐 기억이 잠깐 예, 납니다. 예, 뭐 하여간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 예. 애플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네, 구글과 페이스북 강보합 정도 나와주고 있고요. 제가 딱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보시면 이쪽 아, 다 되겠네. 예. 보시면 테슬라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테슬라도 많이 올랐네요. 1.87%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AI. 보시면 뭐 거의 뭐 빠지는 종목들이 눈에 안 띌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줍니다. 그다음에 엔비디아 역시 1.44%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면 뭐 제가 보기에도 빅테크 이렇게 받쳐준다 그러면 시장의 조정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 빠지기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최근의 시장 조정은 글로벌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머징 마켓에 국한된 아직까지는 그쪽이 일시적인 하락으로 보이고 글로벌 시장은 미국 시장이 저렇게 견조한 모습을 네. 보여주면서 뭐 당분간은 그래도 이렇게 좀 패닉적인 하락은 좀 없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봐야겠네요. 그래서 그 현상을 보실 때 하나의 좀 근거가 있는데 어제 넷플릭스가 한 4%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나는 급등입니다. 예. 나는 급등인데 아무 기사가 없습니다. 그냥 올랐나 보다. 투자에 대한 상향 소식도 없고 목표주가 상향 소식도 없습니다. 호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죠. 디즈니에 쫓기는 그쵸. 그런 모습이니까 왜 올라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냥 올랐습니다. 저가 매수 뭐 들어오고 저가 매수로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급등해서 올해 연중 YTD 기준이 플러스가 반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살 게 없는 거예요. 투자자분들이 보기에 다 비싼 거 보이는 거예요. 너무 비싸 보이고 예. 그나마 실적이 그만그만하고 우리가 알려진 기업이 뭐가 있을까 봤더니 넷플릭스 딱 걸린 거죠. 예. 그래서 많이 매수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음 종목이 아마존 같은 거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의 이제 그런 아까 보여드렸던 약간의 좀 마음 움츠린 것들을 좀 많이 올라간 것보다는 그나마 덜 올라간 것 쪽으로 매수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그 한국에 있는 그 S전자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오늘도 뭐 견조한 미국 주식의 소식을 알려주신 미국 주식의 미치다 우리 장엔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본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지금 10시 40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 아시아 시장이 흔들린 거는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오히려 현재까지는 뭐 시작 이제 막 시작이 됐긴 했지만 상승폭을 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뭐 글로벌 시장은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 그럼 아시아 시장도 이제 어떤 그런 매크로적인 요소만 지나가면 조금 버텨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오늘 글로벌 라이브는 1부에서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과 중국 시장의 가장 큰 이슈였죠. 시진핑 국가주석이 얘기했다는 부의 재분배. 정말로 어떤 부유한 기업들, 독점 기업들, 아니면 럭셔리 기업들의 부를 어떻게 보면 뺏어서 이 재분배하는 일을 정말로 국가가 좀 세게 할 건지 어떤 그런 영향 때문에 중국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밀리고 오늘 장우석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영향이 서서히 글로벌 기업들에도 럭셔리 기업들에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2부에서는 키움증권의 한지영 책임 연구원님과 함께 했는데요. 이 연준의 긴축 사이클 테이퍼링이 어떤 영향을 우리한테 미쳤고 사실은 테이퍼링 발표된 다음에는 변동성이 있지만 이 매크로 뉴스가 지나간 다음에는 대부분 반등을 했더라. 기업의 실적이 결국에 버텨줬을 때는 수급적인 요인이 지나가면은 결국에는 실적 따라간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다. 이런 의견을 또 주셨고요. 저희 3부에서는 언제나처럼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이 뭐 견조한 미국 시장. 뭐 여전히 견조하다. 뭐 좀 아마존이 최근에 CEO가 바뀐 다음에 새로운 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한 1년 정도 실적이 안 좋은데 아마존 주식을 어떤 바로미터로 아마존이 만약에 반등하게 되면은 미국 시장 전체적인 호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오늘도 글로벌 라이브가 준비한 우리 1시간 반의 뉴스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밤 미국 주식에 다 같이 미쳐보시고 우리는 주말 이후에 월요일에 더 좋은 뉴스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글로벌 라이브 3프로TV 팬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